반갑습니다. 오늘의 융합교육의 이은지입니다. 자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아마 그냥 진짜 궁금하셔서 클릭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과목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시험을 대비하는 자격증을 대비하는 강의도 아니고 제목이 오늘의 융합교육이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어 강의 수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365일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은 강의인데 이 강의는요, 여러분 진짜 보셔야 돼요.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의 그 앞으로의 삶에 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로 선생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자, 제목이 왜 오늘의 융합교육이냐, 왜 오늘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순간만 생각을 해봐도 수천 년 동안 오늘은 반복이 되어 왔어요. 정말 여러 국가가 있고 문명권이 있었고, 그러면 그 오늘이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정말 또 특별한 사건, 더 특별한 오늘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은연중에 아, 오늘 며칠이지? 오늘 무슨 날이지? 아, 오늘 이런 날이구나. 근데 무슨 의미지? <laughs>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국선연의 날. 뭐 들어는 봤어요. 며칠인지도 알면 너무 훌륭하고요. 근데 그날이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하는 날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거 몰라도 살 수는 있지만 좀더 우리 오늘을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래도 오늘에 대해서 30분 정도는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선생님이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하루 만에 뚝딱 나온 강의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올해 교사 16년 차고요. EBS 강의 11년 차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무수한 반가워 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정말 오랜 관심사, 융학교육에 대한 그 관심을 녹여서 만든 강의예요. 그래서 아마 융학교육, 융학교육 정말 많이 들어는 봤을 텐데, 이 융학교육, 아, 그냥 다양하게 섞어놓으면 그게 융학교인가? 육 아, 그건 아니죠. 그 융합교육의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융합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융합교육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융합을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쉬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융합에 대해서 흥미라도 한번 붙여보자 라는 의미에서 또이 강의를 만들기를 했는데 융합은 별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어, 새롭게 조합도 해보고, 새롭게 만들어보고 하는 게다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스팀이다, 스템이다, 뭐 이런 용어로도 표현을 하는데, 원래 이제 융합교육은 미국에서 이제 스템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진짜 선생님 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 융합교육의 정말 결과물, 어, 그 최종점은 아트인 것 같아요. 그, 보여지는 거, 뭐, 디자인이나 미술, 뭐, 이런 거,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A를 붙여서 스팀이라고 많이 부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융합교육의 컨셉도, 어, 오픈해서 이 미술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 열기를 할 거거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미술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미술로 여는 융합교육이라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과 10년 이상 어, 또 강의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 그런 노하우들을 이 강의에 많이 녹여낼게요. 자,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교과 연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반가워요. 내가 아는 게 나오면 은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요. 이 강의 매일매일 해야 돼요. 왜? 오늘은 매일 있으니까. <laughs> 자, 그래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놓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찝찝할 거예요. <laughs> 놓치지 않고 우리 1년을 꽉 채워서 그리고 듣고 또 듣고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고 앞으로 평생 함께 해도 되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기본 상식부터 심화 내용까지 어쩌면 다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기주도적으로 언젠가는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주제에서는 이게 융합되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의력도요 훈련하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생님 생각도 그래요. 창의력도 해봐야 창의력이 생겨요. 융합도 해봐야 융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조금씩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요즘에 키워드죠. 우리 융합교육 비싼 돈 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EBS에서 공교육으로도 융합교육 할수 있는 거. 어, 보여드릴 거고요. 요즘 교육 편차가 크다고 하죠. 그래서 기초학력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어 시사상식이 부족한 친구들도 들으면 그 빈틈을 메꿀 수 있고요. 어 나는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공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친구들도 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즐겁게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 아 이게 배움의 즐거움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laughs> 어쩌다 공부. 선생님이 한번 적어 봤어요. 아니, 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듣, 듣는다고 들은 강인데 이게 뭐 시험 공부할 필요도 없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어, 내가 되게 똑똑해진 느낌이야. <laughs> 그래서 그 어쩌다 공부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강의도 선생님 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모르면 손해.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이 강의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제에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 내용 빠뜨려서 좀 속상했어요. 서운했어요. 이 내용도 꼭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수강 후기 게시판 달아주시면 우수한 학생들, 오, 그래, 이렇게 훌륭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 그런 우수한, 훌륭한, 아, 물론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그런 거를 뽑아서 선생님이, 들 선생님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벤트 선물을 보낼 겁니다. 아직은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별스타그램, 알다 아, 알죠? 그 모르는 친구들 없죠? 선생님 계정인데요. DM으로 소통을 해도 되고, 어, 이벤트는 여기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어 우리가 연락처를 모르니까 자 아무튼 선생님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과 어색깔을 어느 정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실에서 교환 다운받으셔서 바로 선생님의 첫 번째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만나요.